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금 투자 리서치 센터에서 중국 담당하고 있는 김경환입니다. 오늘은 A주 시장이 최근에 좀 요동을 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7월 이후에 급등한 이후에 상당히 조금 지난주에 흐름은 또 굉장히 좀 나빴었는데요. 앞으로 중국 증시 정말 계속 사야 되는 건지, 이번에 조정이 사야 되는 조정인지 아니면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발간한 워드 자료를 가지고 뭐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일단 제가 최근에 그 전반적인 생각들을 결론 먼저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7월 중국 증시의 급등락 같은 경우는 뭐 내부적으로 소비주가 급락하는 그런 이제 차익 실현 요인들도 있었고요. 또 대외적으로는 지난주에 미국의 좀 각종 공세, 화웨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상장 기업들에 대한 공격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이제 테크 관련 주식들이 좀 급락을 했습니다. 소비주나 테크 같은 이제 성장주들이 이제 지난 2분기부터 이제 시장을 끌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부재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고요. 상해 종합지수도 사실 7월 1일부터 해서 한 2주 정도 거의 한 20% 오른 이후에 최근에 좀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일단 뭐 어떤 요인들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기본적으로 유동성 효과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부분이 단계적으로 좀 악재라고 좀 공적으로 보고요. 또 가격이나 수급 관련된 과열 요인들이 소화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생각은 상반기에 이 주도했던 중국의 음식료나 제약 같은 양대 산맥, 그리고 이 관련된 고퍼 소비주들은 이번에 이제 그 지난주부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됐습니다.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이죠. 그래서 발표되는 구간에서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투자 심리 완전히 단계적으로 회복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제 상반기 소비주 일변도였던 시장의 분위기가 기존에 이제 좀 상대적으로 덜 오른 테크주나 금융주, 또 자동차 같은 경기 소비재 이런 쪽으로 이제 분산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분산이 되면 한 방향으로 이제 계속 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 같은 현상이 일어날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경제 지표에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좀 우려사항을 좀 꼽자면 2분기 중국이 3.2%나 성장한 이유는 결국에는 산업 생산 같은 공급적인 측면이 가장 회복이 빨랐고 수요에서는 투자, 고정 투자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V자 회복을 좀 했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계속 가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V자가 이제 결국 3분기로 합쳐보면 U자로 보일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장 큰 원인은 수출이나 소비, 특히 소비 같은 경우에는 수요의 주축인데 아직 빠르게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뭐 늦게 회복되는 경제 지표이기도 합니다만 이제 고용이나 임금이나 가계 소득의 한계가 좀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면 빠르게 회복했던 공급이 이제 따라 올라오지 못하는 수요와 이제 만나는 과정이 뭐 누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추가적으로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야 가격이라는 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였고요. 그래서 3분기는 이제 확고한 어떤 주도주를 찾기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특히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는 중국의 소비주들이 다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등주나 확실한 종목이나 테마로 압축하는 전략, 뭐 다섯 개였다면은 한두 개로 좁히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분기 중국이 3.2% 성장한 부분은 뭐 수치에 대한 의구심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상당히 좋은 회복세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희가 뭐 폄하할 필요는 당연히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적으로 봤을 때 아직 감소세지만 하반기에 이제 전혀 이제 플러스로 돌아설 거고요. 이러한 어떤 2분기 이후의 성장률의 반등은 최소한 내년 그 베이스가 생기는 상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뭐 2분기에 급등한 소비 테크주가 물량 소화를 좀 하고 또 7월 이후에 급등한 이런 상해 증시가 약간의 이제 주춤한 모습은 보이지만 3분기 후반으로 갈수록 그래도 글로벌 경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이 가장 정상적인 회복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결국에는 4분기로 갈수록 반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내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A주의 실적 역시도 1분기를 저점으로 뭐 2분기가 여전히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하지만 3분기에 플러스 전환되고 4분기와 뭐 내년 1분기까지 놓고 보면 평균 한 두 자릿수 이익 증가율로 이제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후반부터 경기 회복세는 V자에서 이제 U자로 보이지만 다른 나라들 대비해서는 상당히 정상적이고요. 이익의 하향 조정이 이번 2분기 실적이 8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이제 지표가 나오고 어느 정도 하향과 상향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3분기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상향 조정이 재개될 걸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증시는 이제 어떤 이벤트 하나를 꼭 넘어야 궁극적으로 이제 추세 상승에 대한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바로 중앙정치국 회의입니다. 그 중앙정치국 회의는 분기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4월, 7월, 뭐 11월 이렇게 이제 열리는 이벤트고요. 이 중앙정치국 회의 전까지는 저는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급등과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긴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을 하고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상반기의 통화나 재정정책에 대한 평가, 그리고 최근에 오른 주식과 부동산 가격에 대한 스탠스, 이런 것들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통화나 재정정책은 뭐 크게 완화적인 게 변하진 않는데, 통화정책은 아마도 이제 고점은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통화정책이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톤들이 시장에서 일단 경계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 미국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 즉 미국의 공세나 이런 것들이 당분간은 이제 이런 회의를 거쳐가는 과정에서 시장에 좀 변동성을 유도할 것 같고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나 실적, 그리고 이제 위안화라는 것들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들 대비 위안화는 사실은 굉장히 좀 강세로 갈 수 있는 확률을 좀 안고 있기 때문에, 연말로 갈수록 위안화가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정책 자체를 7월에 엑시트하는 어떤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4분기까지 중국 증시가 재상승하는 분위기엔 변함은 없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7, 8월에 제 예상대로 조금 변동성이 있을 때 중국에 대한 전략을 조금 다르게 좀 가져가실 필요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반기에 좀 재미를 봤던 개별 업종 중에서 소비나 성장주는 좀 압축하고,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대형 지수를 아주 좀 짧게, 그러니까 한 뭐 6개월 정도를 감안해서 CSI 300이나 상해 종합 지수를 반반씩 담는 전략을 혼합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이렇게 갈 경우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 앞으로 뭐 4분기, 내년 상반기 대응이 충분히 되고, 뭐 중국 자산을 꼭 담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결론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그 몇 가지 그림을 좀 보면서 보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 이제 7월 초에 썼던 자료에서 최근에 중국 소비 성장도 좀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번 상해종합지수 급등 전에도 조금 과열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뭐 저희가 소비 성장주가 중국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뭐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다 비슷한 거지만 저금리 환경에서 성장의 희소성에 베팅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A주 시장도 소비 성장주들은 뭐 개별적으로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뭐 소비주 탑 100 종목이나 외국인 보유 탑 50 종목들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지난 2015년의 수준까지도 올라왔다. 뭐 그때보다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지만 외국인이나 기관의 선호도가 높은 이런 주식들이 좀 많이 올랐었다라는 부분을 좀 경계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진행되는 과정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런 소비 성장주가 3, 4, 5월 달에 이제 특히 4, 5, 6월 달에 많이 달렸고, 7월 들어서 이 낙수 효과까지 해서 이제 상해 종합 지수가 올랐는데, 결국에 기반이 되는 거는 이제 외국인도 있겠습니다만 근본에는 개인 투자자, 뭐 한국의 동학개미 운동처럼 중국에서도 상당히 지금 많이 개인들이 펀드를 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2015년 대비 펀드의 발행액 이런 것들이 뭐 압도적으로 지금 늘어난 상태였었고요. 대신 이런 것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이제 회전율을 좀 보여드리는 그림인데, 상해 A50과 심천 창업판이 2015년에 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 뭐 6,000포인트 갔던 상반기에는 뭐 시장에 상관없이 그냥 정부가 뭐 시장 올린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베팅했던 경험이 있다면, 올해 들어서 사실은 이제 심천의 그 성장주인 창업판 지수를 베팅하고 상해 A50 같은 금융이나 상대적으로 재미없는 전통산업들은 베팅하지 않았는데, 이게 사실은 저희가 쓴 자료 이후에 한 2, 3주 동안 대형지수까지도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제 시장과 상관없이 닥치는 대로 이제 베팅을 좀 하다 보니까 급락하기 좋은 그런 상황이었었다. 그래서 개인이 들어오는 것들도 좋고, 옛날보다 스마트해져서 좋은 것도 좋고, 투기보다는 좀 투자 성향을 갖는 것도 좋은데, 7월처럼 이렇게 좀 과열되는 양상에서는 좀 조정이 좀 불가피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까지 개인들은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좀 저희가 낙관하는 이유도 수급적인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음에 쓴 자료에서 최근에 급등한 원인, 그리고 이제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크게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중국의 그 사회 융자 총액 잔액 대비 A주의 시총 비율, 그러니까 즉
그림자 금융과 일반적인 대출들이 포함된 이 사용자 총액이라는 유동성 데이터 대비해서 A주장의 시청 반영 비율이 이제 18%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즉 2015년에는 뿌려진 돈들 대비 A주 시가총액이 36%나 됐는데 올해는 굉장히 지금 그 경기 상황 봐서 유동성을 많이 뿌렸지만 시가총액이 18%라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그 시장이 다 반영을 못했다라고 좀 봤던 부분,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제 펀드를 통해서 굉장히 돈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이 7월 이후에 이제 상해 종합지수마저도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됐고요. 뭐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은 중국의 6월 경제지표가 PMI 시장으로 굉장히 좋았고 앞으로 A주의 이익 사이클이 뭐 이제 저점에서 올라가겠구나라는 이제 시각들, 대외적으로 위안화가 좀 강세로 전환된 부분들, 또 기존에 좀 쩔었었던 금융주들, 뭐 증권이나 보험은행주들이 각종 정부의 이런 어떤 금융시장, 자본시장 개혁에 대한 기대로 7월부터 좀 올랐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르는 과정에서도 제가 좀 불안했던 거는 생각보다 좀 너무 강하고 빠르다라는 시각을 좀 가졌었는데 지난주에 뭐 여러 가지 악재 요인에 따라서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뭐 제가 이거를 뭐 지수는 중국을 잘 맞추지 못하는데 뭐 이번 7월 달 들어서는 제가 밴드를 제시했던 게 상해 종합지수 3200에서 3450 넘긴 좀 어렵다. 요 박스에서 좀 3분기에 플레이로 보셔야 된다라고 했고요. 실제로 지난도 급락 직전에 3500까지 가려고 하다가 지금 3200대로 다시 무너진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촬영을 찍고 있는 월요일 현재 중심으로 또다시 뭐 1, 2% 오르고 있지만 당분간은 이렇게 순환매하는 과정에서 급등락 될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확인 사항이 올해 이제 필요하다.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7월 경제 지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검증이 이미 된 상태고 아쉽게도 6월 달 지표에서는 V자로 보여졌지만 소비가 좀 못 따라오는 모습을 저희 예상대로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많이 오른 이런 소비주들이 앞으로 실적을 검증하는 과정이 좀 남아있다는 측면에서 소비주가 조금 불안 요인을 실제로 보였고요. 뭐 말씀드린 대로 고용이나 소비 회복의 지속력도 이제 문제고 앞으로 이제 중국 정부 얼마나 이 고용이나 소비를 완충할지도 시장에서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앙정치국 회의도 이제 그 7월 두 번째 주 자료에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은 뭐 한국이나 중국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말 회의에서 부동산 당연히 잡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강도냐에 따라서도 이제 가계 자산 효과라든지 자산시장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저희가 지난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제에 와 주가 회복세 어느 정도 와 있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해드렸고요. 이제 선행성 지표 중에서 뭐 유동성 대출, PMI 신규 주문 인프라 투자, 그리고 동행성 지표 중에서 자동차나 주택 거래, 뭐 심지어 금리라든지 생산자 물가까지 해서 한 8개 선행 동행 지표를 저희가 체크해드렸고 결론은 다 반등했다. 반등을 했는데 이게 이제 동행 지표까지도 최근에 2, 3개월 반등을 하고는 있는데 이 각도에 대한 의구심들은 좀 남아있다. 즉 회복은 하겠지만 이 각도 자체가 좀 하락할 가능성을 3분기에 좀 염두에 두고 있다. 그래서 회복해서 반영된 것들은 6, 7월 주가까지 거의 다 반영한 상태고 1차적으로. 그럼 그 다음 단계는 유동성에서 이제 실적 검증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만약에 오른 주식 대비, 즉 밸류에이션이 오른 거 대비 EPS로 불리는 경기나 실적이 올라오는 속도가 조금 아쉬울 경우에는 분명히 그 간극 사이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요. 그건 결국에 3분기의 시장이 앞서 말씀드린 변동성으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앞으로 중국의 유동성이나 대출 증가율은 3분기에 이제 정점을 통과하고요. 아마도 7월달 지표가 고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동성 늘어날 때는 전체적인 시장이 그냥 편하게 올라가지만 이게 이제 내려갈 때는 밸류에이션이 좀 애매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각도에 대한 부분들, 하락을 얼마나 할지도 7월 말에 있는 정치국 회의에서 힌트를 저희가 좀 얻을 거고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 생산자 물가가 8번에 놓일 정도로 가장 늦게 반등하는 지표인데 5월 달을 저점으로 6월 달에 이제 하락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아마도 앞으로 이익의 상향 조정이나 이익 증가율과 연동이 될 텐데 얘가 올라오는 어떤 그 각도에 대해서 계속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가 뭐 그 플러스로 전환되는 시점은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게 연중에 만약에 플러스로 전환이 또 안 된다면 지금 뭐 이번 주에도 오르고 있는 이런 금융이나 전통산업 관련 시클리컬들이 조금 애매해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래서 결국에 3분기에 중국의 어떤 상황들을 좀 놓고 봤을 때
기간 조정 가능성을 좀 계속 염두에 두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중기적으로 나쁘게 볼 필요는 전혀 없다. 왜냐하면 내년에 구조적으로 중국이 개인이나 외국인이 계속 돈이 들어오고 실적의 사이클이 4Q 바닥으로 하반기 내년 상반기까지 쭉 올라올 거고 중국 정부가 이제 약간의 이제 좀 쿨다운을 하겠지만 자본시장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3분기에 이제 유동성 효과가 정점을 통과하고 증권 당국이 2015년에 조금 폭락했던 그 어떤 트라우마가 있어서 속도 조절이나 쿨다운을 조금씩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리고 경기 복수가 이제 V자에서 W나 U자로 이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이제 수급의 단기 소화 과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이제 저희가 투자를 고려하시는 고객들은 8월 달까지 좀 째려 보시면서 조금의 이제 조정이나 변동성을 계속 보시면서 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걸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기존 고객들은 이제 지수형 상품과 종목 압축형 저희 중국 일등주 상품 같은 이 압축형 상품을 적당히 반반으로 고려하시는 포트폴리오 전환 그러니까 좋게는 보지만 조금 이제 다른 전략을 취하는 고민을 하시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은 중국 증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이제 중앙정치국 회의를 거치면서 아마 그 8월 달 자료에서는 이제 국내 입장에서도 중국의 이런 경기 모멘텀이 진짜 살아나는 것이냐. 지금까지 상해 종합지수 오른 거는 걔네들 수급으로 오른 거고 이제 앞으로 홍콩 H 포함한 경기 관련된 이런 금융이나 시클리컬이 움직일 가능성이 8월 이후부터 높아진다면 국내 입장에서도 뭐 소재 철강 화학이나 기타 자동차나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 수출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중국 관련 지표들 그리고 이번에 터진 남방의 홍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새롭게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고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